하시겠습니다. 악기를 하기는 좋고, 악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병원에 와서는 이제 크로마악기, 이제 아코디언 같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레퍼토리 같은 것도 있으실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떤, 아니, 이런 것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로 동요, 찬송, 그것들은 이제 유행가. 유행가는 그냥 동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뭐, 열 마디 말하는 것보다 가끔 이제 음악, 지금 연주 해주는 게 더 감동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어떤 환경이나 좀 테스트 좋아하셨던 분들. 동원에서 이제 또 뭐야 또 이제 우리 신부사님은 그 뭐야 바이올린 하시는 행사 그런 데서 우리한테 혹시 기억나시는 어떤 환자분 연주는 부부사님 아니 그때 해도 이제 같이 했으니까 아 같이 또 연주하시고 아니 집사님 찬양 네 김우신 네. 어, 제일 인상 남았던 거는 여기 돌아가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은 뭐 몇 분 계셔요? 전에 한 1년 전인가? 일본 계신 대표였는데, 만났죠.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부분이 이제 연주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때 이제 제 유튜브에 들었던 그 유행도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기대해 주시는 거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어떤 거? 내가 거기 보시면, 동요도 이렇게 하나, 유행도 하나 있어요. 고향을 보시면. 방송이 한참 할지 좋을 곡이었어요. 곡을 내가 굉장히 안 했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부르셨대요, 거기서. 그런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죠. 안녕하세요. 네, 직경자님 계시죠? 아, 호스피스 관심자님. 대부분 동료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다음 날에는 몇 개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돌아가셨나요?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엄마야, 아빠야, 남편 사이다. 자기에게는 인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보통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주가 그냥 연주가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고통스러울 때 제가 와서 혼자도 아니고 잠시라도 마음이 따뜻하거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 프로세스를 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진들 잘 나와. 보면서 이제 환자 대나무 보고 갔고요. 부장님한테 그러고 다니면서 기도 하고 거기를 내가 거기를 입장한다. 저희들은 이제 오 팀은 발 마사지 들이 많아요. 내가 돈에다가 전체가 지쳐. 마사지는 목사님 목사님 두 분 하고 여자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가주는 일 수건 닦아 수건 가주는 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어떤 찬양을 좀 언제 하시는지 끝나고 끝난다고 하면 이제 그 필요해 하신 분들 많은 거예요.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시다든지 그런 분들이 요청하면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 개별적으로 해드리는 거죠. 오늘도 하시나요? 오늘은 이제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뭐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전에 좀 그런 데를 좀
그또 특별히 또 두 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장직자로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공사님들과 또 다르게 환자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 기도했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를 말씀하나 보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장님 누구시는 실장님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게 되네. 그리고 이제 부신자들 신자들 상관없이 근데 그럼 싫어하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500 분 이상 돌아가신 것 같아요. 500, 250 분들은 거의 뭐 그냥 말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서 이거 보는데 무슨 백납이 이런 건 아니고 일반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목회자들은 그런 어떤 것이 있으니까 뭐 요청하든지 안 하든 저는 맞추거나 그렇게 해드립니다. 또 현재 정말로 좀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사실 설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시작하면서 그 마음가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호스피스 환자들은 진단된 엄마는 많이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진단 안 된 분들은 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건 어느 정도 진단이 돼가지고 기간이 정해진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목회에서 많이 사실 은혜를 제가 목회의 한 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정도 지금 목회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런 걸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런 건 뭐 목회하면서 뭐 그런 인정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인들의 사랑하는 분들 말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그 현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교인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뭐 천국 간다고 목사들도 얘기하잖아요. 네. 목사들도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직접 당면해 보면 그게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굉장히 참 난 개인적으로 젊은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봉사를 개인 종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굉장히 볼 수 없는 어떤 구원의 학생들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과 원장님, 목사님들도 보셨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나죠. 목회자지만은 적응자지만은 죽음 앞에서 구원과 같은 것이 현장을 빛나는 장소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목사님이시지만 말씀하셨듯이 목사 자금자분도 그렇게 권학신을 좀 드러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구원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께 좀 권하고 싶거든요. 이런 마음이 일단 목회자들이 죽음과 그 아픔, 질병과 아픔, 그 다음에 그 사이드에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살펴보려면 저건 목회자들이 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과 같이 만나는 걸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나요?
이제 목회자 저도 설교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가는 그렇다고 사실 저도 그래요. 아프면 병원에서 있고 또 살려고 하는 이 유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하면서 천국 좋다는 천국 가라면 누가 서도 포기하고 그런데 여기 와보면 그 현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정말 그 영원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고 현실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랑이 가면 혼자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사회 현장에서 사회 소견을 많이 하면 가능성이 치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직접 체험해주는 것들이 좋겠다는 결정. 아까 선생님 얼추 생각할 때는 호스피스 정도 하면 아주 절망과 고통과 어떤 그 어둠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왔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활기차는 것도 들고 오히려 이 안에서 어쩌면 소극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잘 보신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잘 보신 거예요. 현재 뭐 가족 간의 감사가 상실되는 상태다. 고마움에 대한 감사. 환자인 당사자는 환자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 가족들은 또 환자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걸 증명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것을 못해주는 후회들을 많이 치더라고요. 회복되면 더 강력한 그런 인상들을 많이 그런 사례로 기억나는 것은 특별히 부부 간에 이제 뭐 아내 남편이 정부를 안 했는데 아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어떤 죽음 앞에 있는 그 남편의 모습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배워가고 성년 특집으로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용서하고자라는 어떤 주제로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꼭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만 있지 않나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회장을 또 시작을 했는데 그걸 앞두고 스피스 봉사를 용서도 용서지만은 지난번에 우리도 나중에 마치시고 권실장님께 쓰신 거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지금 해답이 나옵니다. 부부들한테 이렇게 막 돌아가신 용서들이 권사님이신데 자락실에 쓰셨어요. 그거 보시면 아마 우리 기자님이 해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무슨 원수시 이렇게 관계 공산도 있지만 여기 이제 허스피스는 그 이제 회복을 반대해보고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봉사하면서도 이제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와서 보잖아요. 자기들도 못한 일을 이제 허스피스들이 몰고 와서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관계에서 이제 좀 가족 간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하니까 이렇게 와서 자기 부모에게 자기 관계된 사람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자기들도 봤어요. 그렇죠. 어떤 이 유교 회복이 아니라 영의 회복이 그렇죠. 영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캐토릭 같은 이런 제도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캐토릭 같은 이제 그런 걸 제가 허수부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거든요. 회복에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상당히 그런 데고 그러면요. 감정하는 분들이 가족들이 스트레스 많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여기 와서 이제 만들어지고 힐링 같이 이게 치료가 되는 굉장히 이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죽음이라는 질병 앞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호스피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병상들이라고 죽음 앞에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사연입니다.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연입니다. 선교회라는 것이 주신 분인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떤 악당을 하는 사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탄의 잘못 복음을 전하는 그건 더 위험하겠지만 여기서 저는 어떤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전도의 방법이 일반 성도들도 스피스 변동 바깥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거부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자기 죽음을 거부하죠. 죽으면 죽는 현실을 막다 되는 걸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신앙인들도 이 신앙을 거부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속세감이 있는 거죠. 잘 믿고 왔는데 또 이제 불신자들은 더 그렇고 이제 신앙과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선교의 어떤 봉사와 예배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죽음도 수용하는 그런 결론까지 짓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죽음의 5단계가 있잖아요. 4단계죠. 4단계 있는 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거부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전도가 그게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신방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을 과자들도 수용하는데 어떤 분도 낫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버리면 환자에게 갈등이 되어가거든요. 이제 여기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우리가 천국으로 뭐 안내하는 분은 그런 가이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복음을 제시하죠. 근데 그 이거는 이제 일반 불신자들에 있어서 우리도 기대되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에 왔을 때는 다 그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갖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접촉 좀 되지. 그 이전 단계에 이제 뭐 불신자 이런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강력으로 제시하는 거는 호스피스에서는 좀 여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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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배가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대항이 자연스럽게 그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최근 어떤 기도 제목인데 올해를 보내면서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다시 기도 제목 좀 있으시면 좀 시간 되시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교회 폭탄 뭐 봉사나 이런 것들 또 여기 호스피스 선교 이것도 그렇고 물론 다 소중하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제가 요즘에 계속 마음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마음가짐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실히 살아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내년도에는 호스피스 쪽으로 많이 이런 우리 안호선도로 보내서 이제는 그쪽으로 많이 이제 좀 영상을 실어 보내야겠다. 근데 이제 오늘 기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보다도 외국에는 훨씬 더 우리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 선진국에서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여기 캠코더 아닌 뭐 카메라를 막 찍어가지고 올린 것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쪽을 조금 많이 우리 호스피스에 초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기대국이라든가 혹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많이 받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제가 유도를 좀 유도를 하면 좀 이상하지 그런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내나 교회 밖에 사역과 비전이 구체화되기를 최근 중국적으로 어떤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연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죽음과 가까운 사람, 이렇게 되게 말, 호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제 사연이 좀 더 진하고 좀 밀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은 것같아요. 교사자분들 만나면서 느낀 생각이 좀 안 죽을 것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서 저도 좀 반성하게 되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상당히 목사님께서는 전화하시기를 두 분 이제 낙기하시고 이런 얘기를 간절하셨는데 그것보다 사실 좀 저희 또 많은 분들이 독자분들이 목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보실 때 시사점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예요. 그 음악이라는 거는 뭐 하나의 부수적이기 때문에 부수적이기 본질적인 것은 역시 영원 사랑이고 그겁니다. 이건 이제 그 하나의 매개체죠. 음악이 주된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접촉 사랑과 만남의 접촉에서 무언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그 매개체지 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주체는 역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내 몸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정말 그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음악이라는 게 그 아주 좋죠. 예, 아주 저도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서체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정말 더 선생님이랑 좀 지난날 이야기 나누면서 좀 다 오전에 찾지 못했던 주제의식도 좀 더 많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써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여기로 이제 두 분에게 보낼 테니까 보시면 드시고 잘 드시면 또 추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